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이번 한주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급등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AI가 확대가 되면서 또 팹리스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저 PBR주 일부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오르는 모습, 그리고 바닥을 다졌던 2차전지도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보여주는 그런 한 주간이었나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월요일부터 우리가 또 급등할 수 있는, 반드시 매수할 수 있는, 그리고 주식을 몰라도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또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서 확실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내용 풍성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강연회 때 참석하셔가지고 또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온라인에서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구독하기, 좋아요 남겨주시면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좋은 정보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매일 오후 1시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늘 또 상한가에 달성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도 꼭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톡 사칭 채널들이 많습니다.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여기에 돈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절대 돈못 찾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를 사칭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속지 마시고, 저희는 한국경제TV의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로 접속하셔서 또는 와우넷을 접속하셔서 저를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접니다. 그죠? 이상로 빨간 주식 유튜브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 트렌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요 내용은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다시 또 어떤 트렌드가 좀 나타날 수 있을까? 시장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에서 언론에 나타나지 않는 이슈 중에서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발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발 이슈가 서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또 선점을 해야지만 또 크게 급등하는 종목을 내 거로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 지금 상승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공통점을 본다면 최근에 2차전지가 2월 달에 바닥을 찍고 반등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이제 바닥을 잡아드린 것이 2월 초, 2월 2일, 2월 3일 그 부분이었는데 코스코 퓨처는 약 20%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LG화학 같은 기업들도 38만 원대, 39만 원대까지 가다가 현재 50만 원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을까? 시장은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자동차 기업들도 반등이 또다시 한번더 붙이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추세가 꺾이지 않는, 결국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바로 IRA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더좀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종목을 우리가 좀더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 PBR주,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저 PBR주 안에서도 보험사, 금융사, 우리가 이 지주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 PBR주를 정리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정리했던 것이 이제 저 PBR주가 지금 바뀔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아무 저 PBR주만 사면 안 되고, 정리해드렸던 것이 요거 이제 로봇주들이 낙폭가들 반등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에 했던 영상이 일주일 전에 했던 영상이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과 강조했던 게저 PBR주, 지주사, 보험사, 금융. 자, 요세 가지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고 이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이 다음 주에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시장에서도 상당한 매기세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가 현재 시장의 본질입니다. 결국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유를 붙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면 가상화폐와 STO를 일주일 전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 우리 기술 투자가 또한 주간 상한가를 갖고, STO 관련해서 K옥션이나 서울옥션이나 ITC는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 결제 관련주가 아직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엔터 관련주가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변화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지수는 상승을 이룰 거라고 봅니다. 지수가, 코스피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쌌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였던 거지, 여전히 코스피의 움직임은 우상향이 잡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IRA가 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지금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도 이제 대선에 대한 움직임들을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하고 봐야 될 것은, 바이든이 현재 지고 있다는 거죠. 바이든이 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그러면 승리를 할수 있는 열쇠가 뭐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좀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앞에서 이거는 한 번씩 보셨던 그림이에요. 그죠? 2016년과 2020년도 대선이 있을 때, 캐슨 보트에 대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입니다. 자,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바로 IRA에 대해서 가장 큰 베네핏을 가져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강하게 붙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하게 붙이면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우리도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2차 영상을 통해 가지고 2주 전에, 13일 전입니다. 그죠? 업로드를 했던 것이 13일 전, 2월 3일이었는데, 2월 3일 날 지금 현재 바닥이다, 바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났는데, 그다음부터 20% 이상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왜 이것을 우리가 더 봐야 되느냐? 결국 앞서 봤던 것처럼 캐스팅 보트에 대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IRA에 대한 가장 큰 베네핏을 가져가는 곳들이고, 그러면 이 베네핏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결국 바이든에 대한 승리에 대한 비책은 여기서 드러날 것이다. 전체적인 지지율은 떨어져도 이런 캐스팅 보트가 정책적으로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을 좀더 부각시키면서 확장력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삼성SDI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미시간주, 아까 봤다시피 미시간주는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지아주도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고, 애리조나도 캐스팅 보트에 대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자,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텍사스지만, TSMC의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애리조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법 관련해가지고 TSMC한테 먼저 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애리조나는 캐스팅 보트에 대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앞으로도 지금 시장은 그냥 2차 전지 낙폭과대니까 반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IRA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현재는 시장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가고 있다. 자, 현대 기아차에 대한 생산 공장이 바로 엘라바마 조지아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주들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또다시 한번더 상승세 붙여내는 모습들입니다. 그 말인 즉슨 계속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본다면, 2차 전지는 추후에 2차 전지 특집으로 제가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군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자, 우선은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것이 이제 LG 화학이 바닥권에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 우리가 석화 기업들이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다 그러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강하게 올라오면서 자, 지금 40만 원대부터 50만 원대까지 25%가 시장골로 왔습니다. 시장골로 왔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도 저는 충분히 더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고가 권역에서부터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이 존재를 했었고, 그 이후로도 지금 현재 바닥 신호 들어오고 반등을 약하게나마 계속적으로 붙여왔다면, 지금은 장기평에 대한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누구의 힘으로? 기관의 힘으로. 자,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LG화학도 상당히 좋은 카드가 될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보면 이제 포스코퓨처엠이나 뭐 우리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군들 했다면,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 BM 같은 기업들이 단기간에 지금 얘네들도 20%씩 올라왔거든요. 보면 25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만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적게 올라온 게 아닙니다. 단기간에 꽤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LG화학 같은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조금 양극재 관련된 기업 안에서도 좀 소외된 느낌이 강했다면, 이제부터는 좀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 기업은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기아는 했지만 현대차는, 현대차하고 기아만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차는 우리가 저 PBR주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저 PBR주를 소개할 때 삼성물산하고 현대차를 소개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차에 대한 움직임은 월봉이 바뀌는 자리예요. 월봉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추세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자, 기아는 이미 상승 추세 안에 들어와서 뽑아내는 그림인 거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뽑아내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현대차가 뽑아내는 상황에서 현재 거래량이 이 이후로 늘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과거만큼 줄지를 않아요. 줄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앞에서 있던 악성 매물들, 언제부터 있었던 매물? 바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랠리를 펼치면서 있었던 이런 악성 매물들을 현재는 약 10년 만에 소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물량을 소화를 한다는 것은 이제 지지점이 강하게 붙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아차를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현대차가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는데, 자동차 부품주들 고를 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자, 조지아나 엘라바마의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인도 법인을 가지고 있느냐? 제네시스 모델에 들어가느냐? 전기차 모델에 들어가느냐? 이네 가지만 보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앞서 봤지만 IRA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2024년과 2025년도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들도 한번더 간다 봐야 돼요, 지금. 자, 과거의 평화전공. 여러분들 팁을 한개 드리는데, 차트를 보시면 과거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현대기아차 올랐을 때 같이 올랐던 기업들이 이번에도 한번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PHA, 과거의 평화전공이라는 기업이고, 자, 우리가 도어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화신 샤시류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시장 올랐던,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원광업,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런 것들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중장기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 대형주 매매하시면 조금 중장기로 볼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일주일 내로 조금 강하게 푸시가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현대공업 같은 게 봐야 됩니다. 현대공업과 연관된 키워드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제네시스 모델이 나오고, 지금 보면 이제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1200억짜리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자동차 부품주들보다는 좀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일주일 안에 크게 급등이 나온다면 한번 끊어먹는 거,
그럼 이제 어떤, 어느 정도 포인트까지는 한번 쉽게 올라올 수 있냐면, 보면 한 만원 선에, 9,500한 만원 선까지는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장기로 본다면, 기아,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를 좀 길게 본다면, 앞서 얘기했던 뭐, BHA나 화신이나, 뭐, SL이나, 서현이나, 그죠? 이런, 우리 항상 올, 현대차와 올리는 협력 밴드. 짧게, 빠르게 본다면, 현대공업. 이렇게는 자동차를 꼭 정리하고 보자. 그리고 이제 앞서 봤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LG화학이 그나마 그래도 저렴하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중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은 빨리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따로 추후에 특집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저 PBR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을 우리가 선별해야 되느냐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PBR이 1배 이하,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야지 저 PBR이니까. 대신에 이제 시장은 0.2가 좋으냐, 0.5가 좋으냐, 이걸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걸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PBR이 0.1 이하면 된다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는 절대적인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되고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높아야 됩니다.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높으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높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주 가치를 높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바꿔서 내가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B라는 회사는 대주주가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더욱더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까요? 당연히 내가 지분이 높은 회사, 그러니까 내가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배당을 강화할 것이고 주주들한테 뭔가를 베풀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국민연금공단을 봐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주가 부양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뭔가에 대한 압박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서,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분이 있어야지만 정부, 윤 정부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아, 우리도 그러면 VIP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우린 정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발언권이 세면 셀수록 정부에서 원하는 부양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기업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뭔가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강하게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관련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선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본다면 이제 CJ 같은 기업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CJ도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지만 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최근 들어서 기관에 대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자,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본다면 지금 이재현 외 7인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47%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국민연금공단이 12.9%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반 이상에 대한 지분이 묶여있는 지분들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발언권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PR 밴드를 보면 0.5배,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 놓여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자, 롯데지주 보겠습니다. 롯데지주도 0.3배 정도 수준이고, 지금 PBR. 위에 올라 보면 이제 신동빈의 58인이 현재 지분을 41.7%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가 32%, 국민연금이 6.02% 보유하고 있습니다. 5%가 넘으면 의무공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5% 기준을 넘게 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고 볼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롯데지주 같은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저 PBR주들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대로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조정을 빠르게 받았기 때문에 이 각도는 지금 살아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가의 연속성 이론이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속도를 한번 붙이고 나면 그 속도를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없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튀어나갑니다. 우리가 보면 급등한 종목군들이 조정을 보이다가도 다시 또 이렇게 튀어가죠. 그죠?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죽지는 않잖아요. 이게 갑자기 다시 한번 튀어나가는 것은 그만큼 급락으로 급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해서 주가의 반발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이 속도를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롯데지주 같은 경우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과정이다. 조금 우리가 안정적인 부분으로는 삼성물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화재가 꾸준하게 움직이면 좀 나올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지주사로 봤다면 이제는 보험사에서는 삼성화재나 이제 현대에서 이런 쪽이 보면 지금도 보면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할수 있는. 그죠? 국민연금도 들어와 있고 대주 지분도 높고 거기에 저 PBR도 갖춰져 있고 삼성화재도 볼까요? 삼성화재도 저 PBR이고 지금 보면 이제 국민연금공단 들어와 있고 대주주 비중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풀어가야지만 성과를 좀 크게 볼수 있다. 뭐. 하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하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BGF 같은 것들 그런 기업들도 계속 지금은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PBR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쪽이 대형주고 원래 평소 때는 거래량이 많이 없고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폭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추세를 붙여나가는 원래부터 다시 한번 추세를 붙여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우리가 금요일장에 마감한 시장을 보더라도 일부 증권사나 금융 쪽에는 이미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 말인즉슨 다음 주에 좀더이 수급 자체를 크게 확대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보면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이런 가상화폐라는 STO 관련된 부분들에서 매기세가 종목군데 한 번씩 다 들어왔습니다. 결국 시장이 빠르게 순환매가 도는 것도 하나의 일종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ITCN이 지금 수지세를 한번더 붙이면서 올라갔을 때 보면 이제 바닥에서 서울 옥션이라든지 또는 K 옥션도 주가가 한 번씩 바뀌는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우리 기술 투자가 움직이면서 같이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 위지트.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 그 업비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이 우리 기술 투자고, 위지트 같은 경우는 빗썸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티사이언티픽, 그에 따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위지트거든. 지금 이제 이런 흐름들은 지금 현재 가상화폐에도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본다면 좀더 탄력에 대한 부분을 좀 붙이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좀더 확장돼서 NFT 쪽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날 같은 기업들도 지금 보면 낙폭과대 대단히 심했죠. 그리고 이런 다날이라든지 또는 이제 갤럭시아 그룹,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불똥은 함께 튀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가 AI가 확대가 되고 있는 여건 안에서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생성 AI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쪽이 보면 차트는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차트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습니다. 뭐 우리가 후공정도 있고 전공정도 있고 팹리스도 있고 칩리스도 있고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또다시 포커스를 맞추는 쪽이 우리가 전공정 장비라든지 또는 이제 팹리스 쪽에 포커스 좀 맞추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임 자체가 아직까지는 다른 여타 이제 디자인 호스 기업들이 이제 신고가를 가는 동안 쉬어갔던 애들이 이제 코아시아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여타 이제 디자인 호스보다는 주가 많이 빠져있죠. 그리고 이제 코아시아도 지금 보면
충분히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시세를 한번 붙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인성정보가 상한가를 가면서 또 추천주였죠. 또 어제 또 방송에서도 추천을 해드렸던 기업인데, 이제 우리가 의사 파업 관련해서 물론 길어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사회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주식 시장에서에 대한 영향을 본다면 이제 비대면 진료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들이니까 우리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는 것이 의료 관련된 영상 솔루션을 제어할 수 있는 AI 이 솔루션을 좀 부각되는 양상들이에요. 보면 이제 영상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이제 비트컴퓨터나 또는 이제 유케어 같은 기업들보다는 좀 더 장래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대한 주가 변화도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뭐 유비케어나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비트컴퓨터 지금 인성정보는 오늘 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고점에 대한 매물이 많아서 지금 돌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한 번 더 다음 주에도 의사 파업 관련 이슈가 확대가 된다면, 비대면 진료 이슈가 확대가 된다면 강한 슈팅이 한번 이쪽에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 관련해 가지고 국내 물류센터를 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당일 배송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루머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물류 관련된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결제 관련된 서비스 업체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NHN, KCP,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국 사이버 결제죠. KCP. 근데 NHN 그룹을 이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 있던 자리들입니다. 기관에 대한 수급이 연기금 쪽에서 많이 들어와 있었고, 최근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붙어 있는데,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이게 조금 가격이 부담된다. 우리가 이제 케이지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장기평을 돌아서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이 케이지니시스와 NHN, KCP가 다른 부분은, 케이지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연이라든지, 또는 이제 콘서트, 뭐 티켓, 뭐 이쪽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케이지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 악재가 터졌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업황이 좀 회복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충분히 지금은 낙폭과대로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쿠팡이나 네이버 페이에 대한 결제를 함께 또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정보통신이라는 기업. 이런 기업은 이제 거래량이 지금 조금 작습니다. 거래량이 작은 거 말고는 괜찮은 기업인데, 거래량이 조금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반도체 얘기하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반도체 뭐 코아시아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이제 팹리스나 디자인 호수 관련된 부분에서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사실 이제 팹리스가 미국과 대만이 워낙 많이 앞서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뭔가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는 관점을 본다면, 지금 보면 아나페스 같은 것도 한번 강하게,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기업들 이제 월봉이 지금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가듯이 흐름들이, 네,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면서 좀 봐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저가에서는 이제 이슈를 붙이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한번 또 튀어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보면 시장에 대해서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월요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낙폭과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엔터하고 게임주들인데, 우리가 이제 엔터주 안에서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그 게임주 안에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비중이 좀 들어와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엔터주는 이제 JYP 엔터 정도,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자.
자이펜트 같은 경우에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SM이나 YG보다는 아직까지 많이 빠져 있는 자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뭐 문체부 펀드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를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낙폭 과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낙폭 과대 쪽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좀 훑어봤습니다. 뭐 이번 주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대신에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최근 시장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율주행도 결국에는 일주일 바짝 올랐다가 오늘 장 후반에 조금 조정폭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었고 그만큼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신에 대형주는 저가 매수. 자, 요 포지션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바닥 권역에서 접근하는 종목은 조금 긴 시간으로 접근을 하시고 대신에 조금 고점에 접근하는 종목분들은 빠르게 먹고 팔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몰라도 수익 날수 있도록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상한가 두 개를 갔습니다. 하나가 이제 한국컴퓨터였고 하나가 인성정보였습니다. 또 인성정보 또 마지막 또 피날레 강하게 해주는 모습들이었는데 다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항상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의 구독하기나 좋아요 그리고 좋은 선플들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입소문 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좋은 자료 준비해서 그 좋은 종목으로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다가오는 월요일도 큰 성과 내시길 바라면서 주식 몰라도 수익 날수 있도록 쉬운 종목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